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과일 복숭아 효율적으로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수명을 연장시키는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옥황상제도 좋아하는 신성한 열매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수박을 비롯해 참외나 자두 같은 여름과일들은 주로 찬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유일하게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민 체질이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나 설사가 나기 쉽상이지만 복숭아는 소화력이 약한 체질이 많이 먹어도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음기를 소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냉증을 잘 풀어주며 심장의 기능을 보강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특히 번개 맞은 나무나 동쪽으로 뻗어 있는 복숭아 가지를 잘라서 목걸이나 팔찌 등의 장신구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원인 모를 무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 씨앗, 나무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긴요한약재로 쓰기도 하며 7, 8월이 제철인 만큼 지금 이맘때가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를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으면 효율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서 복숭아 자체만 꾸준히 먹어도 유방암과 대장암에 대해 성장을 억제 및 전이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유보다 비타민 200여 배와 토마토 70배나 많은 성분 함유량을 자랑하는 K를 함께 섞여 먹으면 강력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와 케일은 현재 녹즙 레시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항암효과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누구든 부담없이 먹을 수가 있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씩 드시면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의 열량은 바나나와 망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식이섬유도 일반 과일에 비해서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에 비해서는 20배가 넘는다고 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더할 나위가 없이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다이어트와 변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새싹보리 분말을 타서 먹으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물 대신 우유를 더해 새싹보리와 복숭아 우유를 배합해서 먹으면 맛과 영양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보여주어 이들 조합이 금상첨화가 됩니다. 새싹보리는 우유와 복숭아하고 함께 갈아 드셔도 전혀 무해하다고 하며 복수증으로 헛배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복숭아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데 반해서 새싹보리는 당뇨에 좋아 고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새싹분말을 첨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새싹보리는 쌀겨의 백의순배로 분말로만 당뇨약을 끊거나 다이어트를 수십 킬로씩 감량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최고 인기 있는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은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하고 복숭아 녹즙을 갈아 타서 먹으면 포만감을 가져오며 내장지방과 통보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주일만 꾸준히 먹어도 내장비만을 감소시켜 5kg씩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매우 탁월한 주스 레시피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씩 매일 마셔도 비타민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과 혈관 속 기름때까지 제거해 고지혈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변비로 인해 대변을 제때 배설해주지 않는다면 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만성질환과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 조합은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더부룩하니 속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들락이게 되니 하루 한두 잔씩만 먹어야 합니다. 그 밖에 복숭아 추출물은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우수함이 밝혀졌고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해주며 기미나 주근깨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먼저 들에서 신선한 복숭아를 따서 물에 이물질과 털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복숭아 2개 정도 껍질을 벗겨내고 실을 제거해서 과육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물 대신 우유를 부은 후에 믹서기로 잘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다 갈아놓은 것은 컵에 넣은 후에 새싹분말을 한 스푼 넣고 골고루 뒤섞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로 여름철 고단백 보양식인 전복과 삼계탕, 자라, 장어 등의 보양식과는 상극이라 고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배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복숭아 털 알러지가 예민한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고, 만약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복숭아를 먹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정신이 흐려지고 얼굴이 더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복숭아씨는 아무리의 한약재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아미그달린 성분이 중독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복숭아씨앗은 청색증이나 호흡장애를 유발함으로 아예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